청황배 김치를 오늘은 버무렸습니다. 김장 무를 심어 놓으면은 씨앗 뿌려가지고 이렇게 자라면은 이 잎사귀를 쳐줘야지 됩니다. 이파리 한 네 잎 정도만 남겨놓고 밑에는 다 잎사귀를 따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따준 잎사귀로다가 청태김치를 만들겠습니다. 가져온 게 얼마큼 있냐 하면 커다란 다라로다가 두 다라입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야지 됩니다. 훌훌훌훌 흐르는 물에 이게 청태 이 잎이요 살살살살 해야지 풋내가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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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물에 씻어 줍니다. 일단은 자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씻으면서 고개를 들어보니 치나물 꽃이 하얗게 아주 예쁘게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인다. 내 카메라가 내 핸드폰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선명하게 안 보이네. 이 꽃이 무슨 꽃이냐 하면 치나물 꽃이랍니다. 이 꽃은 봉숭아 꽃이고요. 그리고 칸나 꽃도 있어요. 칸나 꽃도 빨갛게 보인답니다. 보실까요? 요거는 치나물 꽃이고요. 은근히 예뻐요. 제가 이제 요거는 칸나꽃이에요. 칸나꽃 환상적이지 않나요? 청태김치 버무리다가 이렇게 고개 들고 핸드폰으로 영상도 찍으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와 예쁘죠? 바오세미 농원에서 지금 청태김치를 버무리면서 이제 씻었으니까 이제 양념 제가 한쪽에서는 양념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양념은 어떻게 해놓은 거냐 하면요 기침 나올라 그랬다. 기침도 하면서 제가 바오세미 농원에 이렇게 뜰에다가 이렇게 심어놓는 갖고 놓는 화분들인데요. 여기는 할미꽃 모종이고요. 요거는 국화예요. 국화도 이렇게 삽목이로다가 국화 꽃꽂이로다가 키우는 건데요. 크게 국화 가을이면 크게 국화송이 있잖아요. 대국처럼 그 국화랍니다. 그래서 아마 꽃 피면은 예쁠 겁니다. 벌써 3분이 지났네. 이제 청태김치를 버무려 보겠습니다. 요거 할미꽃 모종인데 잘랐죠? 참 예쁘게도 모종을 제가 잘 키운답니다. 나 자랑하고 있다. 요런 모종 잘 키운다고. 그런데요 자꾸만 해보니까요 잘하긴 잘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 하나 그렇지만 간단합니다. 힐링하는 셈치고 이렇게 화분들에 심어놓고 그리고 꽃 피면은 구경하고 그러는 거랍니다. 제라늄도 이쁘지 않나요? 제라늄도 이쁘지만 무화과도 분재한 거 이쁘고 이제 열매를 절였다가 소금에 절였다가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 물 살살살살 절인 배추를 이제 소금에 4시간 정도 절였어요. 요게. 그리고 절인 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지금부터 청태김치를 버무리겠습니다. 여기에 양념 소스는 뭐를 넣을 거냐면요. 마늘. 제가 마늘 큰 통으로다가 20통을 이렇게 믹서기처럼 마늘 다지기가 있어요. 기계가 요즘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럼 드르륵 가르면은 1분 만에 이렇게 다 갈려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가 마늘 20통 가른 거를 워낙 양이 많아요. 청태김치 이거 이파리 따진 게. 그리고 여기에 또 아삭이 고추 좀 썰어놓고 또 쪽파 좀 썰어놓고 쭉 위에 썰어놓고요. 양념은 아끼지 말고 팍팍
놓으세요. 팍팍 팍팍 아끼는 거는 이 먹는 거에서는 아끼지를 말아야지 돼요. 그리고 찹쌀풀도 썼어요. 찹쌀풀 써서 이거 찹쌀풀 쓰기 간단해요. 압력밥솥에다가요 찹쌀을 씻어놓고요 물을 많이 붓고서는 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믹서기에 드르르 가르면은 이렇게 찹쌀풀죽이 된답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를 훌훌훌훌 건져줬어요. 고춧가루는 제가 직접 농사진 걸로 저는 고춧가루를 요거 직접 농사진 거예요. 내가 직접 고추 모종 심어서 키워서 고춧가루 만들어서 그렇게 김치를 한답니다. 내가 먹는 고춧가루는 항상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고추모종 500개 심어가지고 그래도 약 별로 안 줘도 나 먹을 거는 실컷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뭐를 넣느냐면 제가 한 매실 액기스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넣고 제가 넣고요. 매실 액기스 넣고 그리고 또 멸치 액젓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만의 소스가 있어요. 또 매실 액기스를 부어주면 된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매실 액기스인데요. 20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맛있어요. 내가 쑥쑥 마지막에 버무리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달고나 좀 조금 넣었어요. 달고나 넣으면 은근히 맛있어요. 그리고 감자를 제가 5개 커다란 거를 쪄가지고 으깨서 갈아서 여기에 같이 섞었어요. 감자 섞어서 넣으면은 은근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열무김치, 청태김치 다 한 다음에 맛을 좀 보입니다. 요즘 시골 텃밭에는 볼게요. 김장, 무, 심어놓은 거, 잎사귀를 걷어내야지 돼요. 그거가 엄청 많아요.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밥도둑이에요. 엄마의 손맛이랍니다. 저 김장무에서 다 만들었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잎 나눔했어요. 이어서 버리는 거 가져가시는 분들 맛있게 정태김치였습니다. 영상 끝. 드시길 바랍니다.